고금리, 고환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혼란 최소화와 유연한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위기 상황 등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.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절대 위축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올해 말까지 허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특례에 대해선 연내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는 그 월 단위, 연 단위로 우리가 그 오버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. 이 밖에도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다양한 중기 현안이 논의됐습니다.